아쉽네요. 아, 여기는 이제 사육도 사육이지만 약간 야생 판다들을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쪽이 기지에서 번식이 됐던 판다들을 2살 정도, 2살 반 정도 되면 야생화 훈련을 시켜서 야생으로 보내서 적응하는 과정들을 다 관찰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번식을 하게 되면 유전자를 조금 섞기 위해서 지금 이제 판다들은 약간 근친을 좀 떼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죠. 그런 훈련들을 연구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. 오, 여기 또 느낌이 다르네. 여기 아마 생각나세요? 여기? 네. 여기 어딜까요? 여기 저번에 가서 이렇게 네. 여보! 아이바오! 그래. 아이바오! 캠을 잘해. 라이라이, 웬신. 화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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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와. 병원이 있어. 야, 인프라가 좋네요. 이러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. 맛있게 먹네.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. 이분. 잠깐. 이분. 네. 누구죠? 아는 사람이에요. 네. 누구 아는 사람이에요? 아는 사람. 이분이 누군데? 누구예요? 찐팬만 알 수 있는. 아마. 뭐 이름 얘기해요? 해도 되나요? 이름만 얘기해요. 해도 되나요? 이분은 바로. 누구? 이카이 사육사님. 와. 20년에 이제 푸바오가 번식이 될 때 도움을 주러 오셨던 분이에요. 산파바오. 산파바오. 그래서 이제 푸바오 초기 육아 때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때라 우리 우카이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죠. 연락도 자주 합니까? 요즘도? 일단은 위챗으로 가끔 연락을 하고 네. 메시지 뭐 주고받은 거 좀 있어요? 요게 이제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뭘 읽어드리고 싶은데 죄다 중국 현무 씨가 이제 중국어를 배웠으니까 읽어보십니다. 저도 이제 너무나 많은 좋은 내용들이네요. 뭐 바쁘신 거 압니다. 뭐 지금 휴가시라고요. 편히 쉬세요. 뭐 이런 얘기. 맞아요. 뭐 개인적인 안무도 있고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. 아니요. 예. 아, 진짜요? 믿고 있었어요. 네. 왜 갑자기 인질이 됐어요? 너도 저 건강 조심해라 이렇게 하셨고. 멋있어. 남이 발음만 별로지 잘 하시네요. 멋있네. 만약에 나중에라도 두장년 기지로 가게 되면 이분이 푸바오를 담당할 수도 있나요? 워낙에 이제 많은 판다가 있고 또 많은 사육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저도 그분이 관리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. 조금 더 마음이 넓을 것 같은 생각.